네, 어제는 이 건강 독서혁명의 저자가 제 후원자가 되겠다는 좋은 일이 있었는데, 오늘 새벽에 저랑 얼마 전에 상담했던 분한테 문자와 전화가 왔어요. 통화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이제 직장에 ADHD, 파킨슨병, 치매 를 도파민으로 정리를 했고, 도파민의 과잉이 잘못 처리돼서 그런 거다. 특히 어렸을 때는. 나이 들면 도파민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근데 그 도파민이 과잉된 것은 긍정적으로 잘 처리하면 나중에 창의성이라든가 의욕이라든가 사회에 굉장히 생산적이고 창의적이고 어떤 역동적인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아이로 자라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장애와 ADHD가 초등학교 1학년, 즉 어떤 유치원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흔히 공교육적인 환경, 교실이 있고 커리큘럼이 있는 환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폭주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영국의 그켄 로빈슨 경인가요? 학교혁명이라는 책을 쓴 분. 그분 같은 경우에는 ADHD가 공교육이 보편화됨으로써 등장한 원래 질병이 아닌데 질병으로서 널리 유행하게 된 이상한 현상이다. ADHD로 진단을 하고 약을 먹이는 게 그렇게 주장하신 대단한 자기까지 받았으니까 경이거든요. 그래서 그 소아마비던가 이렇게 다리를 절뚝거리시는 분이고 유튜브에 켄 로빈슨 하면은 굉장히 뜰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을 안 헷갈렸나 모르겠는데 아마 켄 로빈 영어로 돼 있네. 켄 로빈슨 맞을 겁니다. 켄 로빈슨. 노트북이 속도가 느려서. 그래서 이분이 테드 강의도 여러 번 했을 거고요. 켄 로빈슨 강의. 그래서 우선 자기 자녀가 ADHD 증상이 있을 경우 켄 로빈슨 강의 영국의 그 교육학자죠. 그분의 영상을 먼저 테드 영상을 한번 보시고 켄 로빈슨 맞네요. 이제 떴네. 테드 영상 뭐 학교가 창의력을 죽인다. 교육에서 죽음의 계곡 벗어나기. 이분 강의의 제목입니다. 교육 개혁 패러다임을 바꾸자. 제가 최근에 주장하고 있는 교육 개혁에 어떤 영향을 주신 제 멘토 중에 한 분이에요. 켄 로빈슨 경이. 학교가 어떻게 창의성을 애들의 학교 창의성을 죽이는가. 이게 4차 산업혁명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어쨌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다시 찍게 된 거는 그분이 이제 자녀 ADHD 뚜렷증후군 상담 중에 제가 이제 도파민이라든가 도파민의 문제, 그다음에 세로토닌과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의 문제, 그게 지금 처방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 도파민 재흡수 억제제,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 억제제. 그래서 두뇌에서 실질적으로 그 에너지들이 순환하고 재활용되는 그 체계를 망가뜨리는 약물이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제 그 영상을 그 상담 중에 그제 유튜브 구독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영상을 10분 정도 찍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갑자기 중간에 이제 그분이 질문을 하는 바람에 그분의 목소리가 거기에 녹음이 된 거예요. 얼굴은 전혀 안 나오죠. 그리고 시끄러워서 목소리도 정확하게 녹음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유튜브에 공개된 게 이제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서 삭제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삭제 직전에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재흡수 억제제에 대한 얘기도 하고 싶고 또 하나는 저에게 이제 상담 요청을 하시는 분들이 사전에 이 영상을 보기를 바래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그 초상권법이라든가 프라이버시 침해법 있죠.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휴대폰이 보급되면서 주변에 카메라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 많아져서 이게 판례입니다. 최근에 그 판례인데. 그래서 어디나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서 길거리에 연예인이 지나가도 찍고. 근데 예전에는 그 카메라를 든 사람이 극소수였잖아요. 그래서 찍어도 됩니까라고 허락을 받고 찍지 않으면 그게 불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소송이 가능했던 거죠. 근데 최근에는 초등학생들도 카메라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누군가가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나를 우연히 찍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찍을 때 미리 이 영상을 인터넷에는 올리지 마세요. 또는 지금 저를 찍지 마시고 여기서 삭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지 않으면은 그것을 허용된 것으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유튜브에 올라가든 어디 올라가든 그 찍힌 사람이 잠정적으로 허용했다라고 보는 게 지금의 판례입니다. 그러니까 과거랑 법이 바뀌었죠. 그 사생활 침해법 자체가. 초상권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미 블록체인 세상이고 인공지능이 발달하고 사생활이 거의 없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법률이 실제로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노출을 앞으로의 사회는 뭐냐면은 자기가 대중적으로 노출이 되기 싫잖아요. 그럼 밖에 나오면 안 돼요. 첫째, CCTV가 자기 자신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노출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인공지능은 그걸 다 인식하고 있어요. 그건 범죄 예방 때문에 우리가 나누는 카톡이라든가 문자라든가 통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경찰청에서 서버에 저장을 해둔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그 서버의 용량이 이렇게 충분치 않고 공간을 차지했기 때문에 1년 동안 보관한다, 2년 동안 보관한다 이랬거든요. 근데 그 유엔 미래 포럼 박영숙 씨도 얘기하잖아요. 앞으로 모든 것이 기록되는 세상이 온다. 그러니까 뭐 유튜브 영상뿐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흔히 하는 전화 통화, 우리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친구들하고 나눈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모든 건물에 센서가 깔리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센서가 깔리는 거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지진파를 감지하기 위해서 센서가 깔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센서들이 부작용으로 우리의 음성이라는 진동을 인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미세한 진동까지를 감지해야만이 우리가 지진을 예측하는 데 학문적으로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근데 그 미세한 진동을 감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음성의 진동을 감지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얘기가 있는데 정말 이제 그 세상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제가 자기 속마음까지 이게 공개돼도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물론 사회적인 관념 때문에 자기의 그 사상이 비난받을 수는 있지만 지금 세상은 우리가 인성 교육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가 머릿속에서 현재 하는 생각이 인공지능이 그걸 접수해도 되는가 라는 어떤 자기 검열이 필요한 세상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이미 생각을 읽는 모자를 개발한 회사가 나왔고 제가 강의 중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미국 국방성에서 다르파에서 테러범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두뇌를 원격으로 스캔하는 기계까지 지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고 있어요. 원격으로 내 두뇌가 스캔당하는 시대란 말이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언제든지 나의 생각을 읽고 있다라는 그런 자기검열의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이. 그래서 우리가 인성교육을 할때 제가 그 감정코칭을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아이의 솔직한 감정대로 사고하는 그 흐름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흐름을 일찍 어떻게 어른의 영향력으로 조작을 시켜버리면 얘는 이중적인 애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독이 안 된다거나 속마음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기의 머릿속 생각과 행동이 다른 것이 측정되는 때가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이중성이 측정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면접이라든가 입사 시험에서 분명히 측정돼요. 그리고 그게 속마음과 자기의 그 행동 방식이 패턴이 일치하지 않고 그게 이제 그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위선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위험해요. 한순간에 회사를 배신할 수도 있고
주변 동료를 배신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두뇌를 걸러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런 두뇌를 걸러내는 것은 마치 페이스북의 댓글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그 회사의 사장님만 그것을 몰래 보고 공개하지 않는 것처럼 인공지능에게 그 사람의 위선도를 조사하게끔 만드는 세상에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지금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되고 자녀 교육, 자녀와의 소통에 있어서의 자녀의 감정을 인지하고 솔직하게 친구처럼 소통하는 것, 친구처럼 소통하는 것을 소통하고 토론하는 것을 하부르타라고 그러죠. 하부르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권위와 그 계급장이 있기 때문에 하부르타가 잘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정에서부터 지금 바꿔나가는 운동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어쨌건 아무튼 그렇게 지금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법률이 바뀌고 있단 말이에요. 몰래카메라 이런 건 무조건 불법이고요. 이제 노출된 상태에서 찍었을 때는 그걸 거부 찍지 마라 또는 찍은 걸 인터넷에 올리지 마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올려도 되는 걸로 간주가 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저랑 앞으로 상담하시는 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무료로 상담을 하는 이유가 같은 질병을 앓고 있는데 섣불리 제흡수 억제제라는 약을 자기 자녀한테 쓸까봐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고 그 약물에 대한 피해자들이 많이 나올까봐 제가 그럼 ADHD 상담하는 부모와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거 아닙니까? 검색이 되게끔 하려고. 그래서 약을 먹이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 애가 문제가 아니라 공교육이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보게끔 그켄 로빈슨 경이 주장한 게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애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사회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제부터 저를 후원해 주시기로 한이 백용학 선생도 자기에게 병원도 포기한 18가지 질병을 자기 스스로 자연치료해가지고 지금 이 경지까지 온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만 명이 넘는 사람들한테 건강 상담을 해주고 그분들이 치료된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또 자신의 후원자가 됐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또 맞다고 본인이 직접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맞다고 보기 때문에 저를 멘토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뭐 저는 막제 스스로 제가 아파서 뭐 자연치료하고 이런 경험은 없어요. 없는데 직접 경험하신 분이 또 저한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론적으로 책으로 경험한 사람이지만 굉장히 다양한 책을 보고서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 거거든요. 자, 제흡수 억제제의 그 영상에서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 그 당시에 그 상품명은 프로작이었는데 그것이 10대들의 자살률을 높이는 것으로 판명돼가지고 10대 애들한테 판매가 금지됐단 말이에요. 왜 자살률이 올라가 버리냐면은 제흡수를 억제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왜 어떤 두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달물질을 왜 재흡수하죠? 다시 충분한 양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내 정신적인 문제, 외부의 충격이 왔을 때, 엔돌핀이나 세로토닌은 뭐예요? 나 죽어버리고 싶다. 너무 우울하다. 이것을 막아주는 위로의 물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위로의 물질을 썼다고 또 다시 재흡수해서 저장해놨다가 또 위기가 왔을 때또 쓰고 이러는 게 우리 몸에 그 메타볼릭 시스템이에요. 항상성을 그렇게 유지한단 말이죠. 근데 제흡수 억제제는 그 항상성과 흐름을 깨는 약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살률이 왜 올라가냐면은 정작 위로가 필요할 때그 약을 먹지 않으면 내 몸에서는 그 위로하는 약물이 안 나와 버리는 거예요. 뛰어내려 버리는 거죠, 옥상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방지해 주는 본능적인 물질이 우리 몸에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동안 먹었던 제흡수 억제제가 그 시스템을 망가뜨렸기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세로토닌 제흡수 억제제가 10대들의 자살률을 올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똑같은 기전, 똑같은 증상이 자, 도파민 제흡수 억제제에도 나올 수가 있어요. 이미 제가 그걸 많이 경고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 ADHD는 도파민이 과잉하거나 조절이 안 되는 건데 그 제흡수 억제제를 먹었어요. 또는 도파민을 줄이는 약을 먹었어요. 20대, 30대에 가서 도파민이 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시점에. 자, 적절한 시점에 도파민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뭐, 그건 자살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나이 먹어서. 그래서 굉장히 유능한 창업자가 되고, 또는 굉장히 창의적인 신입사원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게 불가능해지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그 학교 선생, 공교육 선생님하고 그 부모가 도파민 지흡수 억제제 내는 도파민과 관련된 약을 먹였기 때문이죠. 자, 노르에피네프린 지흡수 억제제는 뭐죠? 노르에피네프린은 우리가 뭔가에 집중을 할때 필요하니까 나오는 물질이잖아. 근데 그것을 제흡수를 억제하는 방식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성인이 됐고, 아, 더 이상 그 약을 먹을 필요가 없다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그 이후에 부작용이 없겠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죠? 내가 더 집중해야 될때 집중이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그 노르에피네프린을 썼다가 다시 제흡수했다가 다시 써야 되고 이 순환을 해야 되는데 그 순환되는 수용체 자체를 막아버렸잖아요. 그 순환 시스템을 막는 게 제흡수 억제제잖아요. 수용체 그 리셉터의 문을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그 약물을 가지고 막 제흡수되는 통로를 막아버린단 말이죠. 그게 제흡수 억제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의료가요 굉장히 발달한 미래 의료. 지금으로부터 20년 후, 30년 후 미래 의료가 아니면 지금 나와 있는 약물로 지금 현재 질병이라고 진단받고 있는 것을 치료한다는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왜?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하고 약물. 그러니까 저는 인공지능이 인류의 희망이라고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신약 개발에 투입이 돼야 됩니다. 즉 인간보다 IQ가 만 배가 뛰어난 인공지능이 우리 인간의 노화 방지와 질병 치료를 위해서 뛰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알파고하고 알파고 시리즈 뭐 알파고 제로 뭐 얘네들이 분명히 신약 연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의료계와 제약업계에 뭐 모든 제약업계 다 포함됩니다. 뭐 바이오 시밀러 업체든 바이오 복제약 업체든 제네릭이든 다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제약업체하고 의료업체한테는 재앙입니다. 왜그 회사가 순식간에 장사가 안될 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전체 인류에게는 이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주의라는 것은 항상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자, 살충제 계란님. 제가 새벽부터 그분 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하신 분 때문에 제가 좀 살짝 좀 화도 났고 그러면 아니 거기에 녹음한 내 저작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내가 그한 시간 넘게 상담을 하면서 잠깐 10분 동안 그 녹음을 했는데 그건 10분의 권리가 아니에요. 그 전체 시간, 거기 오가는 시간, 한 3시간의 권리를 그 사람이 나에게 일방적으로 삭제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제가 이제 앞으로 저한테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이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데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영상을 좋아요. 곧 20분이 될 텐데 최소한 저랑 1시간에서 3시간 정도 상담을 하실 건데 유튜브에서 그 20분짜리 영상을 봤느냐라고 그 정도는 제가 무료 상담인데 그 정도는 요구해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고 이런저런 생각도 들고 과거에 10분 동안 찍었던 내용을 여기다가 다시 담아야 되겠기도 하고 그래서 이 새벽에 지금 5시에서 6시 넘어가고 있는데 이제 잠이 안 오는 거더 이상. 저이 영상을 찍고 이제 화실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찍고 있는 거죠. 제가 어디까지 했지? 그러니까 자 살충제 계란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이거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 살충제 계란 파동이 터지기 전에 실제로 친환경적으로 동물복지 방식으로 닭을 키우는 어떤 분이 살충제 계란을 닭하고 계란한테 닭들한테 뿌리는 그 살충제를 쓰지 않고서도 그런 유해 그 미생물이죠. 찜득이 뭐 이런 애들이 닭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방법을 고안해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농진청이라든가 여기저기 그것을 퍼뜨리려고 공무원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 전체 공무원이 그 얘기는 안 했겠지만 일부 공무원이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 방법이 우리나라 전체에 보급되면 제약회사가 망한다는 거. 무수한 농가에 그 살충제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닭진드기 살충제를. 그 회사가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게 농진청의 어떤 거기서 연구를 하기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농진청의 어떤 세수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 농업 관련된 그런 공기업 또는 몇몇 뇌물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그런 공무원 그리고 그 약품을 제약해서 파는 제약 아니 그 약품을 만드는 회사 제조회사 또는 수입하는 회사 그리고 그걸 유통하는 사람들 전국 농장들 돌아다니면 얼마나 일손이 많이 필요해요. 배달해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들 손해 보죠. 그 살충제를 쓰지 않는 그 양계장의 그 노하우가 전국에 퍼지게 되면. 그래서 좋아요. 그 노하우를 그냥 당신만 쓰시오. 당신 농장에서만 쓰시오. 우리는 전국적으로 보급할 생각이 없습니다라고 어떤 공무원이 했을 때 대다수의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이. 실제로 피해를 받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해를 끼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은근히 퍼지는 것들 중에 이제 농약이라든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 유명한 책 있잖아요. 그 농약 때문에 새들이 다 죽어버리는 침묵의 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라든가 전자파, 휴대폰 전자파라든가 이렇게 또는 공조류. 저는 이제 그 휴대폰 전자파 무수한 전자파, 인공적인 전자파가 이 지상에 퍼지는 거, 굉장한 공교육 시스템이 이 지상에 퍼지는 거, 농약이 퍼지는 거, 미세먼지가 퍼지는 거, 전다 공해라고 봅니다. 공교육도 공해라는 얘기죠. 이 시대하고 안 맞아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미래 세대하고 또 역시 안 맞습니다. 우리가 환경 오염이라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협하듯이 현대 공교육이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지구와 미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 강의에 여러 가지 보충 설명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건 저랑 상담하시는 분들은 지금 23분 돼버렸네. 뭐 25분이 될지라도 이 영상을 꼭 보고 저에게 상담 요청을 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봤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상담을 진행할 겁니다. 앞으로 모든 상담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새벽에 전화를 받는다거나 영상을 삭제해 주세요. 갑자기 이런 메시지가 온다거나 할까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상담 중에 잠시만요. 제가 그 부분 정리할게요라고 제가 저 자신을 찍잖아요. 그럼 껴들지 마세요. 근데 내가 목소리를 녹음시키려고 녹음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본인이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니까 내가 5분에서 10분 내에 그걸 정리를 할 텐데 어떤 생각들을 그리고 나서 끊고 나서 대화를 또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전혀 노출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주의를 꼭 드리고 싶었고 여러 가지 이제 새벽부터 제가 이제 많이 불편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모자 쓰고 하는 건요. 형광등에 정확하게 반사돼서 눈부실까 봐 모자 좀 쓰고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이 영상은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기 전에 필독 영상입니다. 그렇게 올릴 거고 그렇게 제목을 달겠습니다.